부산광역시 기장군 북동부에 위치한 장안읍. 이곳에는 천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가마유적이 있습니다. 장안 지역에는 상장안, 하장안 분청사기 가마터를 비롯하여 많은 가마유적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장안 지역에서 도자기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까닭은 흙과 뗄감 등 풍부한 원료 수급과 해로를 통한 생산품 수송이 용이한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대운산 능선 자락에 위치한 기장 상장한 분청사기 생산유적. 아궁이, 소성부, 연도부, 판축토 및 폐기장, 건물지로 이루어진 전체 길이 25.5m의 1호 가마가 바로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상장한 분청사기 가마에서는 울산 인수부, 울산 장흥고라는 글자를 새긴 공남용 자기를 비롯하여 대접, 접시 등 다양한 분청사기와 갑발, 굽대 등 도자기 제작 도구들이 출토되었습니다. 특히 가마터 발굴 사상 최초로 조선시대 염주의 제작 기술을 한눈에 그려볼 수 있는 염주와 염주 도지미가 출토되기도 하였습니다. 2만 4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하장안 분청사기 생산유적, 공방터와 가마터, 훈중시설 등 도자기 생산시설, 그리고 도공들이 생활하던 집자리로 이루어진 대규모 도요지로서 조선시대 도자기 생산의 전 과정을 이 한 곳에서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장안 유적에서는 다섯 개의 가마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중 5호 가마에서는 회구부, 아궁이, 소성실, 측면 출입구, 폐기장 시설을 고스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섯 개의 가마에서는 분청사기, 옹기 등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5호 가마의 폐기장에서 출토된 한글이 새겨진 분청사기는 훈민정음 반포 직후 한글이 지방에까지 보급되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공들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집자리가 다수 발견됨으로써 조선시대의 많은 도공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며 도자기를 생산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자기의 생산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훈중시설이 이곳 하장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훈중시설은 도자기의 빠른 건조를 가능하게 하여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곳의 공방과 20곳의 집자리, 5개의 가마와 도자기를 건조시키는 훈중시설이 함께 존재하였던 거대 도요지, 하장안 유적. 오랜 세월 잠들어 있다 그 실체를 드러낸 장안의 분청사기 생산 유적은 도자기 생산의 전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유적으로서 천년의 시간을 이끌어간 장안도예의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